안녕하세요. 왜 이래? 이 아이패드 맞습니다. 예쁜 사과 모양의 하얀색 스티커가 있습니다. 16, 32, 64. 한 바퀴 돌릴까요? 열면 자동으로 켜지고 잠에서 깨어나고 닫으면 찰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손이 왜 이렇게 떨리나요? 달랑달랑 해도 안 떨어질 정도의 강력하게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라 이 상태로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면 그냥 스토리 없이 그거예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장면들을 찍으면 하면 얘가 하나의 작품이 돼요.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줘. 뭔가 심심한데? 됐다. 진짜 끝났어요. 죽었어? 어디 나왔어? 아니, 저희 그 통화하고 있는데. 팀장! 여기 뒤에
지금 보여요? 여기 지금 뒤에 정리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설결이다. 북한 주민 구해내라! 구해내라! 해도 위험이 잡는 빈새끼 김정은 강력 응징하자! 응징하자! 아이패드 새로운 게 나왔는데 디스플레이가 좋아졌어요. 보통 1920x1080으로 HD급 해상도를 자랑했었는데 더 커졌죠. 2048, 1536. 그냥 딱 적당히 홈 비디오 찍고 그냥 자기 자식들 게임하기 좋고 이게 보면은 좀 사용하기 애기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하철역 같은 데서도 애기들이 많이 만지고 있고 네네. 그런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기엔 너무 쓸데없이 이게 가격이 비싼데 돈지랄하는 게 아닌가 괜히. 이거는 그냥 디자인적인 생각인데 그 네. 뒤에가 메탈릭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 바디가. 네. 근데 이 왜 그거 그 느낌 있잖아요. 바둑돌 만지는 느낌이라 되나? 검은 바둑돌 만지는 느낌?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 검은색 바둑돌 부딪히는 그 소리. 이렇게 더울 때 한여름 더울 때 이렇게 슬슬. 저도 이게 뭐 이게 기계가 좀 편리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찍으려고 생각 준비를 하면서 이 기계를 내가 구입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치기에도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그리고 얘 아이패드로 음악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이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화질도 좋아. 쿼드코어라고, 쿼드코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점은 쿼드코어의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 두 개밖에 없네요. 그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보면 확실히 비교를 해보면 카메라가 이 선명함, 이것이 바로 뉴 아이패드입니다. 이것도 나름 선명한데? 그러면 퉁쳐서 아이패드는 다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미경을 눈에 달고 다닐 것도 아니면 좀 더 값이 싼 이걸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게임하려고 이러는 게 아닌데 그에 비해 주목해주세요. 어휴 이 실감나는 이 화면. 어머! 뒤져라. 안 돼. 뭐야? 신곡 게임인다. 지문 이거 빛에 반사시키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방금 게임한다고 지문 남은 거 이렇게 남았어요. 여기 카메라에 찍혀요. 네, 바로 아이클라우드로 무선으로 올렸다가 바로 여기서 내려받아서 공유를 해서 무선으로 쭈르륵 받은 다음에 여기서 열어서
환자에게 가져가서 보여줄 수도 있고 들고 가서 이걸 보면서 프리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